네, 이번 시간부터는 무선설비 기사 시험 과목 중에 안테나 엔지니어링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테나 엔지니어링 과목은 무선설비 기사의 다섯 개 과목 중 제3 과목에 해당되며, 안테나 엔지니어링이 무선설비 기사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핵심적인 과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선설비라는 것이 송수신 기간에 무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런 시스템을 무선설비라고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송신 측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무선설비 안테나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면 아마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전체적인 시스템, 이 과목의 흐름을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신 기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무선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무선으로 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무전기. 송신 무전기, 수신 무전기가 있어야 돼요. 수신기죠. 이런 기기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내려면 안테나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송신 안테나, 수신 안테나. 여기 안에 전파의 전파를 통해서 가는데, 송신기하고 안테나하고 연결해 주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급전선이라고 그러죠. 급전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해 주는 급전선이 있습니다. 안테나 엔지니어링 과목은 어떤 과목? 무선 설비 기사 중에 이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 무선 설비 기사 시험이거든요. 근데 안테나 엔지니어링에서 다루는 분야는 어느 분야냐면 이 무전기를 제외하고 안테나와 무전기를 연결하는 급전선 요 부분, 그다음에 안테나 부분,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에 전파가 전파되는 이 부분, 이 전파의 전파죠.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즉, 무전기 부분, 송신기와 수신기의 무전기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송수신기도 일부를 다루고 있어요. 어디? 전자파 장애. 장애 부분에서 일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무선 설비 시스템의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다루게 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시면 여기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파 이론. 전파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전파 이론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이론적인 부분. 그다음에 급전선하고 안테나하고 연결하는 이 부분, 전자파 장애 부분, 안테나 종류 부분. 이네 가지 과목으로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각각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려면, 전파 이론에서는 총 20문제잖아요. 우리가 20문항인데, 20문항 중에 전파 이론, 1장에서 다루게 될 전파 이론에서는 많이 출제가 돼요. 4내지 8문제.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파, 전자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법칙들, 특히 맥스웰 법칙, 파동 방정식, 이런 것들은 포인팅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파 이론뿐 말고 전파의 전파, 요 부분이죠. 전파가 안테나와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사이에 전달이 되는데, 전파의 다양한 경로들이 있거든요. 지상파, 뭐 전리층파, 대륙권파, 그런 전파의 경로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전선, 제2장에서 다루게 되는 급전선하고 안테나 공학인데요. 급전선이라는 게 뭡니까? 무전기하고 안테나하고 연결해주는 이
피드라고 그러죠. 선을 얘기하는데 급전선의 개념, 종류, 급전 방식, 그 다음에 임피던스 매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급전선 분야에서는 이 과정, 급전선하고 안테나 합쳐가지고 총 7 내지 9 문항 굉장히 많죠. 급전선 분야에서는 한 3 내지 4 문항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4 내지 5 문항 정도는 이쪽 안테나 공학 이론 분야에서 출제가 됩니다. 전자파 장애 분야는 어떤 설비나 모든 장비, 이 장비 자체에서 전자파가 막 나오게 되는데 이 전자파로 인해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하면 전자파를 덜 나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차폐를 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데 통상 1 내지 3문항 정도 출제가 돼요. 꼭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파 차폐 분야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4장에서 다루게 되는 안테나 종류인데, 안테나가 무선 설비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테나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는 이 안테나 종류가 시험 문제 출제되는 요 20문항 중에 한 10문항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1, 2장에서 조금 높게 비중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최근 들어서는 한 내지 3 내지 4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굉장히 안테나 종류가 많고 뭐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안테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점수 따기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다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암기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만 하면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과목보다는.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이제 제시해주는 교재에서도 제시하고 제가 강조해낸 부분들은 꼭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래 공부할 것이 다른 과목에서 우선 많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주시고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안테나 엔지니어링 과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세부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쭉 보자. 첫 번째 장에서 다뤄야 될 것이 이제 전파의 이론이죠. 전파 이론. 4 내지 8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몇 가지 공식하고 몇 가지 이론만 외우면 돼요. 여기에서는 키포인트는 암기, 공식 외우는 것이 키포인트다. 자, 전자파는 뭐냐, 전파는 뭐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전파가 생기는 것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파가 생기는 거죠. 전기는 어떻게 발생됩니까? 모든 물질을 분해하다 보면 원자까지 나가고요. 원자를 더 분해하면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 구분이 되죠. 전자가 보여요. 양성자, 전자가. 전하를 띤 물질, 전하를 띤 물질을 전하라,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라고 그러죠. 전기적인 성질을 띤 물질이라고 그래요. 이 전기적인 전하의 물질 속에 두 개의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쿨롬의 법칙에 의해서 말해놨죠. 플러스에게서는 전기가 나가. 전하가 이렇게 발산이 돼요. 나가요. 마이너스로 흘러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힘이 가까이 있으면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흘러가.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리죠. 이 원리부터 이제 출발하게 된다 이거죠. 원리부터 출발해서 전하가 나오는데 전파 이론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암페어 법칙이 있습니다. 암페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암페어 법칙은 뭐냐면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 무슨 관계냐면 양적인 관계예요. 양적인 관계. 전류가 얼마를 흐를 때, 회로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얼마나 생기느냐. 이거의 양이 양적인 관계다라는 거죠. 즉 이런 거예요. 폐회로가 있으면 자기가 흐르는 폐회로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는 N극, S극에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개. 그것을 자개라고 그래요. 자개. 일렉 마그네틱 필드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장이 미치는 이 범위를 자개라고 그러거든요. 자개. 이 자개라는 것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 자개가 있으면 이 자개 주변에 전계가 흐르게 되거든요. 자개와 전류의 양인데 폐회로에서 자개가 이렇게 흐른다 그래요. N에서 S로 나와서 이렇게 흐르는 폐회로가 있다 그래요. 폐회로예요. 폐회로. 이렇게 흐르는 게 폐회로예요. 여기가 있으면 여기에는 반드시 전류가 전계가 수직으로 이렇게 흐르거든요. 얘가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간다면 이게 이제 자개가 흐른다면 자기장이 흐른다면 전개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양적인 관계인데 자기장이 폐회로에서 자기장이 흐른다면 이 자기장의 총량을 합하면 수학적으로 쉬면 공식을 따지면 폐회로에서 이게 폐회로거든요. 폐회로에서 자기장이 흐르는 양을 총량을 적분하면 이 자기장의 총 흐르는 양은 뭐와 같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와 같다. I의 총량과 같다. 총량은 시그마로 이렇게 표시하죠. 이것이 암페어의 양적인 관계.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예요. 즉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개가 많으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 거꾸로 하면 반대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개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 암페어의 법칙이죠. 이런 공식에 의해서 암페어의 법칙. 암페어 법칙이 두 가지인데요. 주회 적분 법칙이 있고요. 적분 법칙. 아까 얘기했던 폐회로에서의 선적분을 하면 이게 모든 전류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적분법, 미분으로도 쓸 수 있어요. 미분 형식으로도. 컬이라고 해서 하면 J. 이게 이제 도전류, 전류라고 해서 이게 전류하고 같은 전류 밀도인데요. 전류 밀도인데 전류 밀도라는 것은 전류의 총량을 합친 것이 단위 면적당 총량을 합친 것이 J잖아요. 밀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미분 형식, 적분형, 미분형.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이고요. 아, 암페어의. 암페어의 법칙 또 하나가 있는데 오른 나사의 법칙이 있어요. 회로에 이런 회로에 이 도선이 있다고 그래요. 조선이 전류가 I가 이쪽으로 방향으로 흐르면 I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이거는 뭐냐면 전류와 자개의 방향에 대해서 한 것이 오른 나사 법칙인데 즉 오른 나사 오른손이 나사를 돌리면 돌리는 방향 있고 나가는 방향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손이 오른손이 엄지 손가락 방향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 있으면 엄지 손가락이 방향이 전류라면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것은 자개다. 이게 엄지 손가락이 자개라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전류다라는 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한다면 자개는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요것이 오른 나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암페어의 법칙.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양적인 관계. 요 수식도 잘 외워 두셔야 되고 오른 나사 법칙도 잘 외워 두셔야 됩니다. 요런 법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페라데이 법칙이 있는데요. 이 페라데이 법칙은 무슨 법칙이냐면 유기되는 기전력의 양이에요. 유기되는 기전력. 즉 전력의 전압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전력의 양이 전압의 양을 나타내는 건데 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자석을 보면 이렇게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 이제 계측기를 달아놓는다고 치면 자석을 막대자석을 이렇게 N극 S극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 이렇게 전기가 생기거든요. 이 전기가 생겨요. 이 전기에 생기는 양 넣었다 뺐다 막 코일에다 해보니까 전기가 생기더라. 이것이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생기는 양은 어떠냐면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즉 시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dt분의 d 이게 뭐냐면 막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를 해보면 뭐 이 푸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 전류의 자속 밀도죠. 자속 밀도. 자속을 막 변화시킨 거예요. 자속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속 밀도.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B로 표현할 거예요. 지금은 푸사이지만. 즉, 이 자속을 왔다 갔다 막 해보면 전압이 생기더라. 이거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안테나의 원리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렌츠의 법칙은 뭐냐면, 렌츠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해 전기가 생기는데 그 생기는 방향을 얘는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냐면 원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더라.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거 페라데이 렌즈를 합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생기더라. 그래서 페라데이 법칙은 전기가 생기는 유도되는 전압이 생기는 것이고 렌즈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 법칙에 전자파 이론에 전계에서 생기는 어떤 공식들 전자계의 공식 전자계의 법칙 잘 기억하세요. 암페어의 법칙 암페어 법칙 두 가지가 있었어요. 주회적분 법칙과 오론나사의 법칙. 그 다음에 페러데이. 유도제는 전압. 그 다음에 렌츠.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변위 전류. 변위 전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암기예요, 다. 전류에는 이런 거죠. 이 회로가 유선이 있으면 선이 있고 여기에 기전력을 걸어주면 이게 I가 흐르잖아요.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예요, 도체. 도체에 이렇게 당연히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전류라고 해요. 도체에 흐르는 전류, 도전류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극판이 있고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 기전력을 걸어주면 여기는 떨어져 분명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교류 전류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플러스가 걸려 있을 때 여기에 플러스가 걸려 이렇게 플러스가 걸려 있으면 얘는 플러스 전화가 이렇게 충전이 돼요. 얘는 마이너스 전화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요 Q가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으면, 전하가 있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흘러서, 전기가 흐르더라, 이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흐르더라. 이게 뭡니까? 컨덴서죠. 컨덴서. 컨덴서는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극판 사이에도 전기가 흘러요. 여기 공간인데도. 이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위 전류라고 그래요. 변위 전류. 암페어는 암페어의 암페르 법칙에서는 뭐냐면 폐회로에서 어떤 회로가 있으면 그 회로에 자기가 흐르면 여기에 전계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 얘는 도전류만 얘기한 거예요. 도전류. 변위 전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이거죠. 변위 전류는 암페어는 몰랐어요.
근데 이 변의 전류, 요것이 이렇게 변의 전류가 있다라고 흐른다라고 얘기한 게 누구냐면 맥스웰이거든요, 맥스웰. 그래서 나중에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는데 맥스웰 방정식에서 이제 변의 전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흐르는 것이 변의 전류인데 그 양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얘의 양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 극판의 넓이를 우리는 S다라고 해요. 단면적 극판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극판의 크기에 따라서도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막 흐를 거죠. 그죠? 그럴 때, 흐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어떤 이 전화가 플러스 전화를 띄고 마이너스 전화를 막 할 때 여기에 막 많이 가면 전화가 많이 흘러요. 이 많이 가는 이 밀도를 전위 밀도. 밀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속 밀도라고 그래요. 전속 밀도. D다라고 얘기해요. 전속 밀도 D 우리가. D가 많으면 많이 흐르는 거예요. 이 전속 밀도는 어떻게 뭐에 따라 틀리냐면 전속 밀도의 정의가 뭐냐면 단위 면적당 이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하량 전하량은 뭐예요? Q죠. Q예요. 이게 정의거든요. 전속 밀도는 Q분의 S, S분의 Q, S분의 Q죠. S분의 Q예요.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방향이 막 바뀌어서 가거든요. 막 바뀌어서 가요. 바뀌어서 가는 이때 흐르는 것이 변위 전류인데 그때 흐르는 변위 전류를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시간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어떻게? 뭐가 바뀌어? D가 바뀌는 거예요. D가 막 바뀌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 흐르는 변위 전류다라는 거죠. 이 변위 전류 잘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더 개념만 아시면 돼요. 도전류하고 변위 전류의 개념이 있다. 도전류는 도체 흐르는 전류고 변위 전류는 도체가 떨어져 있는데도 흐르더라. 이 공간에서 흐르더라. 요 도전류 저 변위 전류 때문에 전파가 나가는 거예요. 전파가 이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공식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다 연구가 됐었는데 1876년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1867년이네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제까지 나와 있던 요런 공식들 암페어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쫙 했어요. 그래서 암페어의 정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암페어의 정리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